서울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국수를 삶아먹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가 옳다는 것이다. 둘이 한참을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국문학회를 찾아가 물어보기를 하였다. 박사님, 국수와 국시가 다른 겁니까? 예, 다르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지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달라요? 예,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은 어떻게 달라요? 예,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줌매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줌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아기하고 얼라는 또 뭐가 다릅니까? 네,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